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홍입니다. 2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on the contrary가 좋은 힌트를 줬죠. 대조적으로. 자, 대조적으로 뒤에 바로 나오는 명사 보면 돼요. 자, archaeologist는 고고학자들. 자, 아마 앞에 나오는 고고학자에 대응하는 명사가 나오겠죠. 고고학자. 뭐 학자 비슷한 놈들이 나오겠죠. 자, from DINA. 자면 numerical archaeology 하면은 여기서 뭔 뜻이냐면은 해양 고고학 연구소. 자, 해양 고고학 연구소로부터 온 고고학자들은 필요했는데 더 많은데 a decade of the year. 그러면 decade가 100년이죠. 100년, 아, 10년이죠. 10년. 아, 왜 이러냐. 10년이. 자, of the year, round. 그러면 1년 내내 걸치는, 자, conservation, 보존. 거의 10년에 걸쳐서 보존 작업이 필요했어요. 옵스. 자, before 뭐 하기 전에, they는 이 고고학자들이죠. 이 고고학자들이, 여기. 자, could even catalog. catalog는 목록. 목록으로 심지어 만들기 전에, 자, 모든 finds에서 명사요. 발견물들을. 자, from 11th century AD. 서기하면 11세기로부터. 자, 그러면 AD의 rag은 뭐냐면 난파선. 난파선인데 저 대생략이죠. 자, 어떤 난파선이냐면 they had excavated요. 그래서 대과거시제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굴. 그래서 대과거 해석은 우리가 이전에 그들이 발견했던. 자, 그럼 얘들은 10년이 걸렸단 말은 좀 기간이 long으로 보면 돼요. 저 10년이나 걸렸다는 느낌으로 썼고, 예서는 어떤 학자들인데 숏한 이런 느낌이죠. 대조적으로 썼으니까 단기간에 발굴하고 얘들은 장기간에. 그럼 뒤에는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걸리는지 why나 예시에 대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몇몇의 프라멘트 저명한 저널리스트. 자, 몇 명의 유명한 저명하는 유명하네요. 저널리스트들은 말해. 자, 고고학자들이 should 동사 원형 이래야 된다고. 자, with the treasure hunters는 보물 사냥꾼들과 함께. 자, because 접속사. 자, 왜냐하면은 자, treasure hunter들이 보물 사냥꾼들이 have accumulated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으다 모아왔기 때문에 자, valuable 귀중한 자, 역사적인 귀중한 역사적인 아티팩트는 유물들. 유물들을 자 대신 이 유물들은 can reveal 보여주다 보여줄 수가 있어 많은 것을 자 about past 과거에 대해서 자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not asked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나 부정어 위치 주의하시고 요청되어지지 않는데 to cooperate 목적어 그래서 cooperate 빈칸을 이렇게 낼수 있어요 협력 자 협력 전혀 그 협력이죠 코가 함께니까. 자, 협력하도록 요청되지 않을 수가 있다. 않을 수가 있는데, 자, with tomb lovers. tomb lovers가 뭐냐면은, 무덤. 그래서, 러버가 원래 강도니까, 도굴꾼. 자, 무덤 도굴꾼을 좋은 말로 하면 treasure hunter가 돼요. 자, who also. 그래서, 컴마 찍었으니까 관계되면서 계속 접으로 end day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유물 사냥꾼들은 또한 have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또한 귀중한 역사적인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과 협력되라고 요구 안될 수가 있다. 자, the quest, quest, 임무. 자, 임무인데 for profit은 이익. 자, 이익과 그리고 the search for knowledge까지. 자, search는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쭉쭉 여기까지 가면요. 자, search for knowledge.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익이 1번, 그 다음 설치가 2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 퀘스트가 1번이었구나, 여기서. 자, 다시, 자, 이익을 위한 임무와, 그리고 설치. 찾는 건데, 지식을 찾는 것은 cannot coexist도 빈칸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공존. 할 수가 없다. 자인, 고고학에서. because of 뒤에 구두로 가겠죠. 왜냐하면은, 시간적인 요소들 때문에. 뭔 말이냐면은, 이익을 내려면 단기간에 해야 되고 고고학은 이익이 없이 지식만 탐구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도 된다는 느낌이죠. 자, rather 다소란 뜻이죠. 다소 놀랍게도
incredibly 하게도. 자, 고고학자들은 employ 고용하는데, 자, by trade 애는 과거분사를 쓰네요. 죄송합니다. 자, 하면 고고학자들 employed by the treasure hunting farm까지. 그럼 farm은 회사. 자, employed 과거분사를 썼어요, 여기서. 자, 고고학자들 고용되어진. 자, 보물 사냥 회사에서 고용되어진 이 고고학자가 말했어. 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의 뜻이요. 자, 하면은 고고학자들이 are given 주어지는 한 6개월이 to study 앞에 나오는 잠깐만요.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가 더 해석이 맞겠네요. 부사의 목적으로 잡겠습니다. 자, 연구하기 위하여. 자, shipwrecked artifact는 난파선의 유물들. 자, 난파되어진 배의 유물들을 6개월만 주어주면, 자, before they are sold, 그들이 판매되기 전에, 자, no historical knowledge, 부정어죠. 어떠한 역사적 지식도, 자, lost 되지 않는다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또 뭐뭐 하는 한 적어놓고, 자, then 그러면 to interpret는 또 to 부정사 부사로 썼겠죠. 부사의 목적으로 interpret 하기 위해서죠. 부사 목적. 부사 목적 이거 안 써야 되겠다 이거. 맨날 이거 부사 목적. 해석. 자, 해석하기 위하여. 오늘 잘 수업발이 안 받네요. 그러한 발견물들을. 자, they had to learn. 자, they had to learn. 그들이 they가 받아준 요소가 없죠. 답 4번이네요. they는 누구예요? 아까 해양 고고학 연구소로부터 온 연구자들은 배웠어야 돼. 자, 러시아와 불가리아와 로마어를. 자, without which가 말해준 건 1번, 2번, 3번의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which로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공부 없이, 자, 이 고고학자들은 could never, 자, 절대 have learned, 배워볼 수가 없었다. 진정한 nature는 자연 아니고 성질. 자, 성질인데 그 사이트란 말은 발굴 지역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볼게요. 지문이 생각보다 기네요. 자, could a commercial archaeologist 그러면은 상업적인 공업자들이 have waited 기다릴 수가 있을까? 자,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을 혹은 or so는 그 정도 비슷한 정도를 자, before 전치사 ing 자, selling the finding 발견물을 팔기 전에 얘들은 못 기다리죠. 돈이 무진장 들어가면 나중에 발굴하는 값이 더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고고학 연구자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상업 연구자들은 6개월 안에 끝내야지 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어떻게 됐다? 같이 놀기 힘든 장소다. 이런 뜻으로 우리 알파고씨가 정리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고학 발굴은 상업적인 이윤과 공존할 수 없다.